대상자 숫자입니다. 이 중에 소문자는 몇 명이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그거고, 컨트롤 그룹은 이제 대조군의 총 N에서 몇 명이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집어넣고, 이 숫자를 계산해서 상대 위험도와 부조포 신뢰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세 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균을 낸다는 거죠. 평균을 낸이 값이 바로 토탈 혹은 오버롤 값인데, 이게 바로 상대 위험도가 0.87이고 부조포 신뢰관은 0.41에서 1.87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편에, 이거는 이제 아마 뭐 임상시험이겠죠.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을 종합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상대 위험도가 0.87, 95% 신뢰관은 0.41에서 1.87인데,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각각의 연구의 상대 위험도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는 보통 1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이란 건 뭐냐면 B니까 두 그룹의 차이가 없는 거고, 1보다 아래는 노출 인터벤션 그룹에서 그 효과가 오히려 숫자가 더 적었다는 거고, 오른쪽으로 할수록 숫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분 있죠? 이 선분은 각 개별 연구의 상대 위험도의 범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분 길이가 짧은 것일수록 부조포 신뢰관 그 좁은 걸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95% 신뢰관이 좁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샘플 사이즈가 큰 연구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분자가 크든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 포레스트 플롯 수도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여준 비연속 변수인 2x2 테이블로 만들어진 말고, 보통 이제 연속 변수로 이루어진 아까 얘기한 평균 차이, 평균 차이에 관련한 도표를 갖다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새로운 신약 인터벤션 그룹에서 총 사람 수 34명이 있었고, 평균적으로 9.77이라는 수치를 보였다. 뭐 차이도 되고 다양합니다.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그것에 대한 표준 편차고, 그리고 컨트롤 그룹의 연구 대상자 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그러면 여기에서는 차이를 보려면 빼야 되니까 9.77에서 10.29를 뺀 값이 마이너스 0.5예요. 이것에 대한 95% 신뢰관 값은 이 괄호 안에 들어 있고, 그래서 이세 개를 평균을 냈을 때 마이너스 0.85가 나왔고, 95% 신뢰관은 마이너스 1.64에서 마이너스 0.05니까 이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한 이유는, 이 정도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제 어떤 메타 분석이든지 어느 정도 다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제가 2009년도에 쓴 메타 분석 논문인데,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종양 위험성은 높이냐에 대한 환자 대조군 23편을 종합한 메타 분석이에요. 이 연결고를 좀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총각 의학 데이터베이스에서 465편의 논문을 검색을 했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23편의 환자 대조군 연구를 논문을 포함했는데, 전체 종합했을 때는 휴대전화 사용과 종양 위험성에 대해서 오즈 레이셔 대응비가 0.98 나왔고, 95% 신뢰관은 0.89에서 1.07.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어요. 하지만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연구자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어떤 경우냐면, 블라인딩을 사용한 연구들은 경우에는 오히려 함프리 이펙트가 있다. 즉, 오즈 레이쇼가 얼마나 나왔냐면 1 이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블라인딩을 사용하지 않은 연구는 오히려 오즈 레이쇼가 1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럼 블라인딩이란 건 뭐냐? 눈가림법이라고 하는 건데,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할 때는 보통 연구자나 연구원이 가서 환자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휴대전화 얼마나 사용했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설문 대상자가 환자군인지, 즉 뇌종양이면 뇌종양 환자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적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가 나오냐면, 이런 블라인딩을 사용한 그룹은, 즉 질적 수준이 담보되어 있는 연구에서는 오히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종양 위험성이 높아진 거로 나오고, 그 다음에 눈가림법을 사용하지 않은 연구의 질적 수준이 낮은 연구들은 오히려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을 한 사람이랑 휴대전화를 거의 사용 안한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1.18배
종양 위험성이 높아졌는데 구조프실라곤이 1.04에서 1.34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다 그냥 종합했을 때는 특별히 관련성이 없는 걸로 나오지만 세부 그룹 분석에서 연구의 질적 수준,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 유무를 봤을 때는 높아진 경향이 있다면 휴대전화 사용이 종양 위험성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널업 클리니컬 온콜로지라는 아주 유명한 하이 임팩트 팩터,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은 학술지에 실렸게 됐던 거죠. 요거는 요게 이제 그 결과 메인 리절트를 메인 파인딩을 보인 숲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딩을 사용 기법을 사용한 8편의 연구에서는 어지레이쇼가 1.17 나왔고 구조프실라곤은 1.02에서 1.36이니까 유의하게 높인 걸로 나왔고, 반대로 블라인딩을 사용하는 연구는 0.85고 구조프실라곤이 0.8에서 0.91로 마찬가지로 이를 포함하자니까 통계적 유의한데 유의하게 오히려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이 블라인딩을 사용한 연구는 휴대전화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지는 않았고, 이 블라인딩을 사용한 연구의 많은 부분들은 연구비를 일부 휴대전화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디스커션의 뒷부분에 문제 제기를 그 당시에 처음으로 했었던 겁니다. 이 논문이 나오니까 이제 뭐 휴대전화 사용자 제조자 협회, 그러니까 MMF라고 있었어요. Mobile Manufacturers Forum이라고 이 단체 회장인가가 레터를 보냈더라고요. 자기네는 이 연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돈만 일부 우리가 연구비를 준 것이지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자기네가 개입한 적은 없다, 이러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그 오히려 종양의 위험성을 낮춘다고 나온 이런 연구들은 보통 그 세계보건공사나 국제암연구소에서 기획한 멀티내셔널 프로젝트는 국제연구거든요. 같은 프로토콜로. 근데 세계보건기구산하라면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토콜이 문제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이쪽의 연구들이 보면 13개 나라가 참여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보면 연구의 질적 수준도 낮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 연구 대상자가 100명이 있으면, 환자군이 100명, 대조군이 100명이면 비슷하게 80% 90%로 만약에 최종적으로 설문 응해서 분석이 되면 좋겠는데, 이 연구들은 어떠냐면 환자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40%만 최종적으로 참여하고 대조군에서는 70%만 참여하고, 너무 디스크레퍼시 차이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렉션 바이어스라고 해서 선택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제 처음으로 제기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시야? 3시 다 됐나? 오케이. 그럼 10분 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BP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아예 홈페이지에 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 Library라고 이 도서관 쪽에서 만들어진 지침이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일단 근거중심 진료를 할때 외래에서 환자가 제기하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임상적 질문을 설정을 하고, 그 질문의 검색어를 이용해서 근거를 찾아라. 여기서 에비던스를 찾으라고 하는데, 에비던스는 바로 의학 데이터베이스 가서 논문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논문들 중에서 이 상황에 맞는 논문을 읽어보고 스스로 평가하고 리뷰하고 어프레이저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근거중심 진료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케이스 이그잼플 같은 경우는 65세 남성 당뇨가 있고 비만이 심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주변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주변 친구도 당뇨도 있고 비만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이 스토막 스테이플드, 이게 뭐냐면 이제 위축소 수술, 베리아트릭 서저리를 받은 이후에 몸무게도 뺐지만 비만도 해결했지만 당뇨까지 아예 완치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정말 근거가 있고 나도 사용할 수 있냐, 나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우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럴 때는 아이 그거 뭐큰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직접 근거중심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단어를 이용을 해서 넘어갈게요. 데이터베이스는 펌메드에 들어가서 바로 오베시티, 다이비티스, 베리아트릭 서저리, 즉 비만과 당뇨, 베리아트릭 수술,
비만 수술이라고 하죠. 이걸로 검색을 해서 논문을 찾으라는 거죠. 어떤 논문을 찾으면 되겠어요? 이거는 임상시험이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 이 예제에서도 임상시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찾았는데요. 2012년도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베리아트릭 서저리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당뇨치료 효과에 대해서 60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은 일반적인 당뇨치료를 하게 하고 한쪽 그룹은 베리아트릭 수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비만 자체도 많이 해결이 됐지만 당뇨 자체도 아예 없어지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비교적 안전했다. 이런 임상시험이 있으니까 이 연구 결과를 갖고 환자에게 설명해주면 된다라고 이제 여기 매뉴얼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논문을 평가할 때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와 스태티스컬 시그니피컨스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우리가 p밸류 0.05 미만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번 이 경우를 봅시다. 새로운 항고혈압제인데 굉장히 대규모 연구를 해보니까 옛날 약에 비해서 혈압을 1mm 머큐리 떨어뜨린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도 아니고 1mm 머큐리인데 p밸류를 봤을 때 통계적 위수는 0.05 미만으로 나온 거예요. 샘플 사이즈, 즉 연구대상수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으로 올라가면요. 아주 미세한 차이도 두 그룹의 차이 있는 거로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p밸류가. 근데 임상적으로 봅시다. 우리 의사 입장에서. 혈압이 140, 뭐, 90 이렇게 나오는 사람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이었던 사람이 139로 평균적으로 떨어진 게 임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맞죠. 그러니까 statistical significance는 논문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clinical significance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RCT 즉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그 개별 임상시험을 종합한 연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예제가 나온 거는 한 7, 8년 전에 나온 거니까 제가 최근에 한번 해보니까 2014년도에 이미 메타분석 나온 게 있습니다. 체계적 무능 고충과 메타분석인데 똑같이 컨벤셔널한 메디컬 테라피 즉 당뇨 약물 치료한 그룹과 그 다음에 베리아트릭 서저리 한 그룹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 총 16편의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혈당도 유의하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도 유의하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비만도 많이 해결하고 아예 정상화시킨 사람도 정상화된 사람도 많았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두 개의 임상시험보다는 이걸 종합한 메타분석에서 일관되게 나왔다면 확실히 우리는 자신있게 근거있게 환자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근거중심 진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면 감기가 예방이 되느냐 그리고 커피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느냐 마지막으로 고용량 비타민C 주사했을 때 피로가 감소되느냐에 대해서 근거중심 진료에 기반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죠. 우리가 펌메드를 가라고 그랬지만 코크란 라이브러리도 좋은 의학 데이터베이스예요. 주로 이제 임상시험과 메타분석 데이터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와 비타민C 같으면 영어로 Common Cold and Vitamin C 이렇게 검색을 놓고 하면 한편의 메타분석이 나옵니다. 이 메타분석은 2013년도에 나왔었고 12년도에 나왔고 29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해보니까 상대 위험도가 0.97로 나왔어요. 이 말의 의미는 플라시보랑 비교했을 때 비타민C를 복용한 그룹에서는 감기 빈도가 3%가 낮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일견 낮아 보여요. 통계적 유의성이냐 봐야죠. 봤는데 95% 신뢰관이 0.94에서 1.00이니까 상한값이 1에 딱 걸쳐 있어요. 보더라인으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애매한 3%를 줄이기 위해서 1년 내내 매일매일 비타민C를 먹는 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냐?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커피가 콜레스테롤 높이냐? 보면 커피와 콜레스테롤 검색해 놓고 메타분석을 검색을 해보면 2012년에 이미 커피를 섭취했을 때 혈중 토탈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 점유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임상시험의 메타분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12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거예요. 특히 이제 언필터드 커피 같은 경우는 더 높이는 거로 나왔다. 이렇게 되죠. 언필터드 커피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터키 커피가 그래요.
그냥 커피 성분을 끓여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요즘 먹는 커피들은 대부분 이렇게 걸러내는 드립커피라든가 짜는 커피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덜 올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올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커피는 큰 어떤 종류나 상관없이 많이 먹을수록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커피는 뭐한 잔이나 두잔 이내로 주는 게 좋고, 너무 한 잔, 두 잔도 콜레스테롤 높이 올라간 사람은 한번 끊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